자, 이 부분 시상과 발표는 11번째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대상을 수상한 김상희 선생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우리 가요계의 영원한 증인 김상희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나니까 좀 힘 빠지셨죠. 제가 아주 중요한 분을 한 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11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의 대상을 수상한 가수 김상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그분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역사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더욱이나 이 예술상에서 대상을 받을 만한 사람은 정말로 많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예인입니다. 저는 이분을 감히 소개하자면은 영화는 한 50여 편, 그러니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너무 어리셔서. 그런가 하면 드라마는 옛날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뒤흔들던 사랑과 야망이란 드라마에서 정말로 온 국민을 꼭 잡아놨던 그런 히어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는 연예예술상입니다. 이 사람은 가수로서도 여러분들 많은 대중 앞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앨범은 세 장인데 한 장은 시 낭송을 한 레코드고 두 장은 노래를 한 그런 앨범을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1970년에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들과 친숙해졌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2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의 대상 수상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을 더 소개하면 여러분들 아 우리도 알 텐데 이러실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유행했던 말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께 대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새는 어부를 해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들하고 같이 사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으로도 친숙한 사람. 그런가 하면은 쇼 프로그램에서는 진행을 맡으면서 전국의 유행어를 퍼뜨렸던 그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제2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대상! 대상! 부탁합니다. 이덕화! 2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그 이름 이덕화! 네, 2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그 경의 대상 주인공은 연기자 이덕화 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탑 탤런트로서 방송 드라마 영화 배우 쇼라기 MC 등 예술 분야의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하면서 한국 한류 문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 보급하는 데 그 공로가 지대함으로 60만 전체 연예예술인 가족의 기념으로 이 상표를 드립니다. 2018년 2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이사장 석현 우리 모두의 박수를 여러분 힘차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로 또 한 번의 우리 모두의 그 감동과 네. 그리고 기쁨이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자. 꽃다발. 네. 이 선배님. 영예 대상을 수상한 이덕화 선배님의 저희가 네. 수상 소감을 들어봐야 되는데. 축하해요. 네. 한 말씀.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참 우여곡절 끝에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자그마치 뉴질랜드에서 11시간을 가발 쓰고 도착했어. 여전하세요. 아, 비행기 시간이 좀 늦어서 겨우겨우 그래도 옷이라도 바꿔 입고 나온 게 천만 다행이네요. 아무튼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주신 상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나의 값 좀 허래는 상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은 정말 우리 선후배님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